편하게도 되고 무사도 되고. 아, 네. 여기서 좀 약간 좀 퍼포먼스를 좀 멋있는 거 하면 되겠네. 춤을 또 잘 추시니까. 너네 잘 추잖아. 너네 퍼포먼스가 되잖아 또. 그럼요. 시너지 효과가. 뭐야? 뭐지? 아, 나 무거워서 기대 많이 했는데. 양산이에요? 양산? 귀엽다. 우와. 귀여워. 유리할 괜찮은데 우산? 우리 이걸로 뭐 하지? 유리할 것 같아요. 인간탑 어때요? 인간탑 해가지고 우산을 피는 거야. 우와, 짱짱짱 해가지고. 문 제한 있어요. 맨날 말만 거대. 근데 막 아예 새로운 안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선배님들 곡이나 아니면 우리 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무를 조금 해가지고 발라드 같은 거에다가 정말 진지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보컬로 밀고 가서 진짜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고 뒤에서 우산으로 무대를 하면서 아예 진짜 감동을 이끌어내는 거 어때요? 어? 풍물놀이 어때요? 이거를 여기다 머리 달고 이렇게 진짜 신났어.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아서. 느껴지지. 익숙하다. 비가 오나? 기다리셨습니다. 아, 슈퍼TV 봄맞이 운동회 하이라이트이자 꽃입니다. 단체 장기자랑 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야 슈퍼TV와 함께하는 기분이 좀 드네요. 네, TV로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네. 기분이었었는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중간에 가신 줄 알았어요. 아, 저희가 고도가 높은 네. 곳에 밥상을 차려놔가지고요. 네. 네. 네,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됐어요. 네, 룰이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저희 중계팀이 나은 점은 여러분들보다 일주일 먼저 봤다는 거. 아,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네. 똑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네. 보이니까 네. 정말 저 행복하네요. 앞서 경기에서 1점씩 획득한 팀도 있고요. 제로인 팀도 있는데 마지막 경기인 만큼 몇 점이 걸려 있습니까? 바로 이번 장기자랑에는 무려 총 100점의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네요. 이게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게 진짜예요. 네, 아주 잘한다. 뭐 단단히 주장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은데 저쪽에 미이라 분장을 하고 계신 분인가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역전승을 할 수 있는 만큼 대단히 공정한 심사위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심사위원들 면면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청렴결백한 심사위원이 있을 수가 있나?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분은 어떤 이권 개입이나 청탁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출근 일주일 차 김수빈 PD입니다. 네. 와. 출근 일주일 뒤. 처음 뵙는 분인데요. 정말 시청자의 마인드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도 저 자리가 심사위원석이 아니고 사실은 100일상을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작가 생활 100일 차 김혜연 작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장비팀 정영재 감독입니다. 자, 다음은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지각으로 벌칙을 받으신 분이랍니다. 강혜영 오디오 감독입니다. 자, 마지막은 그래도 국제심판! 1박 2일에서 국제심판으로 활약 중이신 권기종 조명 감독입니다. 자, 심사위원단 다섯 분들은 정말 공정한 심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1등이 정해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깔끔합니다. 오케이. 네. 아, 이거 되게 굉장히 부담된다. 대장님 못 하시는데, 가위바위보? 대장님 가위바위보 못 하시는데. 대신 나갈까, 우리? 한장님 죽지 마요! 화이팅! 화이팅! 가위바위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방에 네,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1등한 주장이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포! 잠깐 상의를 잠깐. 네, 지금 1등이 상의 후에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하러 갈까? 뒤에서 두 번째? 아니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기억이 많이 남지. 없어. 중간? 앞에, 중간? 세 번째? 세 번째? 자, 어떻게 순서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네? 1번이 희철이 형. 사제파. 2번이 이트. 관종파죠. 3번이 은혁. 멸치파. 네. 4번이 저희. 영예파. 네, 영예파. 그리고 5번이 저희 신동. 배고파. 그리고 마지막이 예성. 일성파. 네, 좋습니다. 아,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네. 자, 위원장으로 앉아 계신 권기종 조현 감독에게 심사 기준 같은 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는 기준은요. 네. 일단은 적정한 표현력, 창의력, 단결력. 야, 네. 전문적이네. 그리고 작기장 하고 난 다음에 소품의 정리정돈까지. 네. 소품의 정리정돈까지? 정리정돈. 야, 이거 많이 나왔다. 다 쓸어야 되는. 팀워크도 보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뭔가 정말 전문적인 네, 심사가 될 것 같은 그런 확실한 느낌이 드네요. 대단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소품을 가지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표현을 할까 기대를 해보면서 자, 첫 번째 팀의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팀 누굽니까? 사제파는 소수를 이용해서 특별한 장기 자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뭐하지 아니면 유리구두를 하는 건 어때요? 유리구두? 처음에 손을 잡아줄 이거 할 때 하영 언니랑 쌤이랑 손잡고 이거 하고 와. 아. 아니면 터지는 부분 있잖아. 브릿지 부분에 내가 나오는 게 제일 낫거든? 아. 그러니까 2절부터 하면은 진짜 우리 노래 잘하신다.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다 같이? 딱 1분 30초 정도거든? 빙글빙글하면서 너네 돌지. 빙글빙글하면서 너네 돌지.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올게. 대신 뒤에 숨어서. 아, 괜찮다. 좋은 거 같아. 일단 쌤 춤부터 하자. 네. 여기는 팔굽무로. 팔굽무로.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게 시 바늘이라 생각해요. 네. 이게 바늘이 또 밑에를 찔러요. 땅땅땅. 땅땅땅. 시작. 시계 바늘이. 아니야. 시계 바늘이 열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계 바늘이 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그럼 다섯 번만 더 해봐요. 빠시. 시계 바늘이 12시. 시계 바늘이 12시. 시계 바늘이 12시. 아, 야, 지금 정신 뭐야? 어려워. 이씨. 여기 센터. 여기. 카메라 센터. 여기 카메라 센터. 네. 어. 아니 희철 선배님 아예 안 아니야 나 갑자기 나오실 것 같은데. 굉장한 어디선가 여장하고 나오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있어. 좋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영대 어떻게 해?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우리 거 좋은데 왜? 왜? 좋은데. 여기 단점이 있어. 저기 보고 하잖아. 저기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앞에서 못 보잖아. 그렇죠?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 한순간에 주목을 시키게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아... 청소 청소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자, 야,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아, 정말 김희철 주장을 보면서 아, 한류스타지만 먹고 사는 건 녹록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오늘의 무대 만족하십니까? 네, 제 헤어스타일은 약간 다른 팀 우주소녀 성소 씨를 우주소녀 성소 씨를 제가 좀 벤치마킹을 했어요. 아, 근데 느낌은 약간 변소인데요. 네, 아, 속이 좀 안 좋아요. 예, 예, 구려요. 예. 다녀올게요. 네, 네, 다녀오세요. 아, 첫 번째 무대 잘 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자. 자, 점수는 모든 팀의 경연을 다 보고 난 뒤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팀은요, 바로 관종파인데요. 네. 관종파는 멤버들과 아주 어울리는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리본인데요.